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영동 북부 많은 곳으로는 무려 1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외 강원 산지와 해안에도 2에서 7cm, 서울 등 중부와 일부 호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빙판으로 인한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나 눈이 그치고 낮부터는 전국이 맑겠지만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 0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 체감 온도는 낮에도 영하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도톰한 옷차림과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북의 미세먼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는 오전에, 남부는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그외 지역은 강릉이 2도, 전주 3도, 대구 역시 3도로 대부분 영상권이 예상됩니다. 금요일 아침은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겠고요.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다소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